토스뱅크가 대출받는 고객 연봉을 실제 소득보다 40% 넘게 산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정책에 구멍이 발생했습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스뱅크는 대출 고객에게 인정소득인 건보료를 활용했는데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에 따르면 차주 연소득을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증빙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소득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DSR 정책을 촘촘하게 펼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